매일 말씀 묵상 일기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 곧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 이 안식일은 율법과 계명의 한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왜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가? 왜 그것을 요구하셨는가?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또한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해석, 풀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또 그 율법의 의미를 잘 깨닫지 아니면 오해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아픈 자를 살리는 선을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느냐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지적하는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 율법을 계명을 안식일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율법을 주시면서 한마디로 계명,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다. 계명 율법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왜? 이 계명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내가 너희들을 그냥 보통 사람의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여라 하신 것 그것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 그 율법을 잘 지키느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의 그 어떤 판단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냐 아니면 변화와 성장이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 내가 이러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하나님께 감사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자기 만족 그건 하나님이 교만하라고 우리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변화시켜주시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어찌 보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성장시켜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 율법을 내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얻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오셨다 그 이유는 왜?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의 부족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지킬 수 없으니까 다 온전히 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실 때 나의 힘은 나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너희들을 올려놓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너희들을 자라게 하시겠다 하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내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며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어떠한 의미인가? 그냥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갖 어려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성장, 성숙시켜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님,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 내 뜻,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 나를, 우리들을 부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고통과 역경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